오늘은 갑상선기 능정화증의 쓰이는 약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기 능정화증은 저번에 한번 올렸었는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번에는 좀 더 구하기 쉬운 식품과 약초로 선별했습니다. 갑상선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욱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갑상선암은 유방암과 함께 여성암 1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정상 수치보다 혈중 호르몬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 갑상선항진증, 낮게 나타났다면 정화증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갑상선기능정화증이 생기면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 턱과 허리, 허벅지 주변에 지방이 쌓이고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수면장애와 신목소리 골다공증, 피부와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면서 눈썹 끝이 빠진다면 갑상선기능정화증 초기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통해 갑상선 호르몬양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하는 불편함과 간혹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상선기 능정화는 어느 특정 식품을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는 전국 상과 들에서 흔하게 자생하고 약방이나 시장에서 쉽게 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둥글레를 차로 꾸준히 달여 마시면 갑상선기 능정화를 막을 수가 있고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인후와 후두염, 간과 신장 등의 조직 손상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기 능정화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당뇨와 동맥경화, 고지혈증, 골증 등을 동시에 없앨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정화증에는 둥글레를 가루내어 한 번에 10g씩 하루 3번 나누어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백작약은 조혈작용이 매우 뛰어난 약초로 부족한 혈을 보충하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며 혈행을 촉진하기 때문에 갑상선기 능정화를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깨끗해지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혈관 확장작용이 있어 갑상선 기능정화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혈압 강화 작용과 목과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식품영양학에서 백작약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갑상선과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면역반응 조절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갑상선에는 백작약 10g을 대추와 감초를 넣고 달여 마시면 되고 그 밖에 생강과 백출, 인삼, 보골지, 당귀 등을 추가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새싹뿌리는 건강상 이점을 두루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갑상선의 한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새싹뿌리는 비타민C의 함량이 사과 60배나 되고 철분은 시금치보다 무려 16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코사놀 성분이 100g당 최대 324g이고 이는 사탕수수 13배, 쌀겨의 100배에 해당이 돼서 비교 불가라할 정도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한 여성분은 몸이 매일같이 피로해지고 몸이 자주 부어오르며 대사증후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새싹보리 분말을 매일 먹고 난 이후부터 갑상선으로 인한 피곤함과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특히 변비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거친 피부도 좋아지면서 이전에 비해 살도 많이 빠져서 전보다 생기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갑상선기능정화에는 보리길금과 연밥을 각 30g을 물에 달여 하루 2-3회씩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또는 새싹보리 2스푼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거나 그냥 맹물에 타서 아침과 저녁 공복에 한 컵씩 마셔도 됩니다. 네 번째, 대한본초학회지에 실린 인삼은 갑상선 기능정화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삼 추출물을 2주 전부터 42일간 투여해서 체중과 갑상선 중량, 총 콜레스테롤 지질 과산화 변화 등을 조직병리학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 기능정화증이 인삼 추출물 투여에 의해 HDL 함량과 갑상선 중량 증가가 억제가 되고 갑상선 여포세포 비대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삼 추출물은 항산화 방어 시스템 조절을 통해 갑상선 기능정화증에 매우 유효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갑상선 기능정화증과 요통소화장애 식욕부진에는 인삼과 하고초, 황금 등을 배합했으면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금은하는 흰지의 갑상선 기능정화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금은화 추출물을 매일 1회씩 시작 2주 전부터 42일 동안 경구 투여하고 28일 동안 매일 피하주사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은화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였고 체중 저하와 혈중 갑상선 호르몬 생성 효과가 우수하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린약재는 금은화 20g의 대초와 물 1리터를 넣고 달인액이 반이 될 정도로 달여 하루 2-3회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자연산염지버섯 10g에 물 600mg을 넣고 달여서 하루 두 번에 나누어 먹으면 기능항진 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초들을 복용 시에 술과 과자, 탄산음료 등을 먹어선 안 되며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환자들은 이들 약초와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하며 방사성 및 요오드 치료 예정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